GLK 공원입니다. GLS 랜딩 시스템 휴대성 테스트 마지막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 물 날짜가 2019년도 6월 28일 28일이니까 저희가 랜딩기어의 휴대성 테스트 한 달 한 40일 정도 오늘까지 카운트 된 게 11만 500개여 해가 예 이렇게 카운트가 되어있습니다. 만 번 정도만 이상없이 동작이 되더라도 3년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닐까라고 시작을 했던 건데 중간에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만 번 더 개수를 늘려가다가 결국에는 11만 5천 이 정도까지 카운트를 했습니다.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매일 한 30번 정도 계속 동작하더라도 10년 동안 하루도 빠질 수 있는 정도의 횟수가 될 거고 제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거라고 보면 약 30년 정도를 사용해도 랜딩 영상에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습니다. 여기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뭐 기존에 조립한 상태에서 브리스를 다 채워놓고 한 번도 브리스 주입도 하지 않은 물론 중간에 PCB에 접촉이 불량으로 있어가지고 잠깐 전기압을 있었지만 시스템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다른 시스템이 있었던 거 중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은 대중 손님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제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. 중간에 오늘까지 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내구성 테스트를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만 앞으로 좀 더 좋은 제품 손님들이 접근하기 쉬운 제품으로 개발 결정시켜서 이 고객님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휴대성 테스트 마지막 날 영상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